안녕하세요, 반드시입니다. 지금부터 저작권에 대해 알아볼까요? 저작권이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죠. 저작권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작권과 창작물을 지켜주는 법이 없다는 말은 곧 창작자의 창작성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저작권 위반 사례가 궁금해요. 네, 실제로 저작권 침해 사례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P2P 사이트에서 음악을 공유한 50명이 형사 고소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동영상을 무단으로 공유한 사람이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디어가 발전한 만큼 온라인을 통해 저작물 무단 배포나 공유가 가장 눈에 띄는 저작권 침해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창작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정당하게 이용하면 문화 콘텐츠는 더욱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문화의 다양성까지 지켜낼 수 있게 됩니다.